안녕하십니까. 미터 엑스퍼트 일곱 번째 만남으로 찾아온 홍보요정 김정민입니다. 그동안 여섯 번째까지는 이제 각 임상과의 그 중환자 담당 교수님들을 모셨는데요. 일곱 번째는 특별하게 저희 대한중환자의학회 특별이사이신 간호의사 김세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김세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첫 번째 순서가 가장 어색한데 자기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소개받은 대로 중환자실 간호사로 26년 일을 했고요. 현재는 병원 중환자 간호사의 부회장을 맡고 있고, 서울 아산병원의 중환자 간호팀장이면서 또 한국 간호윤리학회에서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님을 뵙기 전에 이력을 한번 쭉 봤거든요. 근데 특이하신 이력이 있으셔서 8년 전부터 재무이사님을 하셨더라고요. 재무이사님으로 이제 이렇게 보직을 밟아오셨는데, 좀 그게 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과생들은 잘 모르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또 숨겨진 경력이 있으신지 좀 알려주세요. 2016년에 처음 이제 병원 중환자 간호사의 재무이사를 맡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랐고, 당시에 이제 회장님이셨던 이순행 전 회장님께서 함께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학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간호학을 하기 전에 경제학을 잠깐 전공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 재무 분야를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희의 병원 간호사회에 돈을 조금 많이 제가 축적할 수 있게 성과를 내고, 그 이후에 이제 한국 간호윤리학회에서도 지금 이제 재무이사를 계속 맡고 있습니다. 이과생들만 많은 이런 사실 의학회에 뛰어난 능력이 있으시군요. 사실은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 미터백 엑스퍼트에도 이사님이 지금 계신 병원의 상황이 어떤지, 특히 중환자실의 상황이 어떤지 매우 궁금합니다. 2월 19일 이후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고 필수 의료인 중환자 의학에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아산병원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아산병원, 모든 병원이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현재 있는, 진료과 교수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환자의 안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는 두 가지를 제가 좀 요약을 해봤는데, 조용한 긴장감, 두 번째는 새로운 발견이라고 제가 조금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그 조용한 긴장감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저희가 이 시국에는 좀더 환자를 집중해서 봐야 하고, 이런 시국에 환자 관련된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지금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집중하고 더 환자 중심으로 지금 환자 간호를 하거나 진료를 하는 거가 중심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새로운 발견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전공의 선생님들이 부재에 의해서 교수님들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전공의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겠구나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고, 또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은 교수님들 일하면서 물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전공의 선생님이 있었을 때 서로 환자와 함께 환자에 대해서 나누었던 대화들이나 환자 중심으로 했었던 플레이닝, 이런 것들이 매우 소중하구나 느껴가면서, 지금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일부 중환자실 병상을 축소 운영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환자 한 명을 보는 간호사의 숫자들이 좀 늘어났거든요. 결국은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집중하는 환자 간호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환자의 안전사고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주장했었던 간호사가 보는 환자의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현장에 있는 중환자실의 아웃컴은 좋아지는구나를 좀 체감하면서 보내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은 위기의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증명되어서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환자 중심의 간호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느끼면서 지금 업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 특히 환자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학병원을 찾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이 지금 주신 의견은 오히려 좀더 안전한, 그리고 환자의 아웃컴이 좀더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대한간호협회, 그다음 병원간호사회, 그 아래에 있는 조직이 병원중환자간호사회, 그런데 중환자 간호학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교통정리가 좀안 돼서, 그리고 또
임상간호학회지라는 학술지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사실 대한중환자학회와 지금 긴밀한 관련을 맺는 것은 병원중환자간호사회인데 그래서 부회장님 모셨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도표를 놔야 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데 띄워드립니다. 네. 모든 간호사는 대한간호협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안에는 병원 간호사회가 있습니다. 그 병원 간호사회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지부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이미 분야회가 있습니다. 지부라고 하는 건 서울시 간호사회, 부산시 간호사회 같은 걸 지부라고 지역별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 분야회라고 하는 건 현재 12 분야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간호사회, 그다음에 병원 중환자 간호사회, 그다음에 뭐 산모를 보는 분만 간호사회라고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12개 중에서 현재는 병원중환자 간호사회가 1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분야회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 분야회 활동을 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중환자 간호학회는 또 뭔가 말씀을 드리자면 병원 간호사회는 임상 실무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다고 하면 학회에는 중환자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들, 네, 간호학과 교수님들이 학술 활동을 많이 하는 학회라서 그거는 병원 간호사회 소속이 아니라 대한간호 협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학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은 학술지, 임상 간호학술지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병원간호사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임상의 실제 문제들을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학회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신 데는 병원중환자간호사회 부회장직을 맡고 계시는데 또 여러 가지 당연직으로 계신 여러 또 보직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병원 중환자 간호사회 부회장이라는 역할 자체가 대외 협력 업무를 많이 맡고 있어가지고 당연직으로 있어야 되는 건 현재 있는 대한중환자의학회에 있는 특별이사인 간호이사를 맡아야 하고 두 번째는 중환자 아까 설명드린 중환자 간호학회에서도 부회장 역할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건 저희가 호흡관리학회가 있습니다. 호흡관리학회에서도 이사활동을 해서 학회 활동에도 참석해서 당연직으로는 그 세 가지를 현재 맡고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하시는 게 또 있으시다고요? 네. 말씀드린 세 가지의 당연직 이사는 병원중환자 간호사회 부회장으로서 하는 역할이고요. 이제 제 개인적인 간호사로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활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 소개 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한국간호윤리학회가 있습니다. 저 초창기 창립 회원으로서 시작해서 현재는 계속 재무이사를 맡고 있고요. 또 호안간호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와 의료 관련된 간호사회 모임이 있어서 연구활동에 참석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료윤리학회에는 지금 감사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말씀드린 건 제가 병원중환자 간호사회 부회장으로 하는 역할이고 지금 뒤쪽에 말씀드린 역할은 개인적인 저의 간호학적인 관심에서 참여하고 있는 학회입니다. 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산병원 중환자실은 이사님 없이는 안 돌아가는 줄로 아는데 그 와중에도 여러 역할을 또 하고 계셔서 네, 되게 놀랐습니다. 2탄이 곧 이제 개봉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시죠? 다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